뭐하겠어. 아, 네, 감사합니다. 이거 챙겨가겠습니다. 잘 먹을게. 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죠?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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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저 정신이에요. 어, 있어? 네. 안녕하세요. 저 정혜인입니다. 아, 예. 처음 뵙겠습니다. 아, 처음 뵙겠습니다. 네. 처음 뵙겠습니다. 네. 그 뭐지 리뷰하신 거 보면서 네. 왔어요. 아 진짜요? 또 무슨 펴지는 거요? 마우스. 아 네네네네네네. 어, 신기하던데요? 아 제가 또 그런 걸 또 좋아해서. 아 이게 연예인 그 빨대예요. 예, 저번에 예. 뚫으려다가 네 그때 저희가 뚫으려다가 이거 뚫는 기계가 있어요? 아니 그거를 파서 네. 했는데 빨대가 안 들어가는 거야. 어 그래요? 네. 아 그런 처음 봅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사님 뭐 더 드릴까요? 아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저희 영상이 올라가서 반응 한번 네 보시. 어 감사합니다. 이게 뭘? 새콤달콤. 야 저 새콤달콤 오랜만에 봐요. 와 피디님도 드실래요? 어 네. 그 피디님 왜? 두 개 남았어. 아니 나 괜찮아요. 괜찮아요. 하나 드릴까요? 아 저 저거 나머지 제가 다 먹은 거예요 그거. 새콤달콤을 좋아하시나 봐요. 저 완전 좋아요 새콤달콤. 네. 저거 와. 혼자 거의 다 먹고 지금 두 알 남았어요 오는 길에. 와. 왜 피디님한테 먹던 거 주냐는데. 당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저는 요것만 따고 갑니다, 여러분. 요것만 딴다는 게 이번 타임 말씀이신가요? 네, 네. 저 이썸님이랑 네. 하고 집에 가요. 아, 아 하루에 스케줄이 엄청 많으신가 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이선님 네? 화장하고 오셨네요. 아 오늘 저 뭐야 프로필 촬영이 있어갖고. 오 네. 무슨 프로필이요? 그냥 개인 아니 네이버에서 뭐 하는 게 있어갖고 네, 네이버에서 찍어준 거라서 그거 촬영하고 왔습니다. 오 네. 원래는 라디오 화장 안 하고 싶죠? 당연하죠. 상남자니까. 네. 아 그리고 성재형이 있는데 성재형. 네. 야, 아 바프 아닙니다. 저 바프 찍을 수가 없어요. 뱃살이 너무 많아 갖고. 고라니 풀 도핑 상태인 것 같아요. 고라니가 절 의미하는 건가요? 아, 아니에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왜? 제 별명이 고라니예요. 아, 왜요? 막 뛰어드세요? 어, 네네네. 약간 아, 막 공중공중 뛰어다니다. 이제 데뷔 아, 초 때. 아, 저는 막, 예. 네. 어, 네네. 그래가지고, 사슴상이어가지고. 아, 저는 말을 너무 막 한다고 제가 고라니인 줄 알았어요. 방송사고네, 그럼. 네. 아니, 팬분들이 엄청 아. 걱정하시더라고요, 오늘 네. 방송을. 왜죠? 그냥 둘 다 이제 필터링이 네. 많이 이제 없는데 억제해주는 사람이 네. 없으니까. 아. 이 앞에서 한 번. 네. 그래요? 괜찮습니다. 제가 그래도 오늘 DJ니까 최대한 정신 똑띠 차리고 네. 좀 잘 한번 해볼게요, 섭님. 어? 경상도 출신이십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저 경상도 사투리 좀 있죠? 네. 경상도 사람이세요? 네, 저는 완전 경상도 거의 토박이죠, 토박이. 약간 저 그런 느낌 아니에요? 약간 좀 경상도 사람인데 네. 서울 말하는 척하는 경상도 사람.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약간 좀 헷갈려요 지금. 약간 좀 이제 약간 반만. 네 그런. 네. 아니 도대체 어떻게 하시길래 고라니라는 별명이 생기셨는지 제가 검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목소리 진짜 특이하시다. 어 예 있는 뜻이 끌어당김 이런 게 나오네. 어 그런 거예요? 아니 그냥 검색하다가 이게 딱 나오고 끌어당김. 끌어당김이란 뜻이 있구나.
와. 인천 출신이에요. 맞아요. 인천이에요. 검색하고 계신 동안 저희 오프닝 먼저 네. 네. 하겠습니다. 지난번 녹음한 거. 남편 저격 리얼 토크 라디오 정예인의 10. 밤 10시 오늘의 헤드라인으로 시작합니다. 10. 9. 숙보. 유지혜. 드라마 세 번째 결혼 합류. 귀여운 학생 이미지 벗고 연기 변신 예고. 교복을 벗고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10일 토요일 이번 한 주 정예인의 텐을 진행하는 스페셜 DJ 정예인입니다. 첫 곡은 오래전 그날 윤종신님의 곡이었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은 유지의 드라마 세 번째 결혼 합류 귀여운 학생 이미지 벗고 연기 변신 예고였습니다. 금요 게스트 지혜씨의 반가운 소식인데요. 이번에 N본부 저녁 1일 드라마 세 번째 결혼에 합류했다고 합니다. 너무 축하드립니다. 거짓된 삶을 사는 한 여자와 그녀의 거짓을 파헤치고 복수를 이루는 사랑과 결혼에 관한 파란만장 스토리인데요. 거기서 주인공의 주인공의 동생의 동창이자 주인공을 좋아하는 할인 역으로 합류를 해서 연기 변신을 시도한다고 합니다. 일단 우리 지혜 언니 늘 학생 역할만 맡았었는데 교복을 벗고 어른 역할을 한다는 거 굉장히 네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 시간대 드라마는 또 어머님들의 프라임 시간대잖아요. 놀랍게도 유지혜 씨도 이 시간대 드라마를 많이 챙겨봤었고요. 딱 맞는 작품이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연기를 할지 항마력 딸리더라도 참고 잘 챙겨봐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매월 두 번씩 찾아오는 입섭데이 테크 크리에이터 입섭님 오시는 날이고요. 정리해주는 배디 없이 미쳐 날뛰는 저희 두 사람의 진행력 기대해주시고요. 예인의 텐은 녹음 시간 맞춰 카카오TV로 들어오시면 녹음 전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유튜브 에라오 채널에서도 녹음 시간에 생중계하고 있고요. 실시간 라이브 놓치지 않도록 배텐 홈페이지에 주말마다 올라가는 생녹방 일정도 확인해주세요. 그럼 선물 소개 나갑니다. 국물. 치아. 아이스 토마토. 휴지 드릴까요? 아니요. 포시센 미리예요. 조금만 줘. 갑자기 콧물이 쭈룩 흐를 수 있어갖고. 아, 감사합니다. 광고 듣고 돌아올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것은 절대 못 참는 남자 이섭과 은근 이것저것 다 궁금한 여자 정예인이 옹텐에서 상남자의 추천템을 겉핥기로 리뷰해드립니다.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어? 있어. 오늘 함께할 분입니다. 걸그룹 러블리즈하고는 접점이 1도 없을 것 같은 거친 쌍남자지만 미쳐 날뛰는 토크 전문에 술 좀 좋아하고 이상한 상상도 잘한다는 점에서 저랑 은근 잘 맞을 것 같은 분입니다. 테크 크리에이터 이썸님 어서 오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오늘 너무 멋지게 하고 오셨어요. 아 오늘 프로필 촬영이 있어갖고 메이크업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바디 프로필? 네. 바디 프로필은 제가 평생에 찍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유 또 모르죠. 또. 아 제가 먹을 거랑 술을 너무 좋아해서. 아 저도 그래요 근데.
몸매로 보시면 약간 조금 저를 잠시 스캔하셨어요. 네, 네. 이거는 약간 좀 이제 그 술이랑 음식 좋아하는 사람들은 약간 풍채가 다르거든요. 아~ 네, 풍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저희 과랑은 조금 다르십니다. 아, 저희가 또 회식을 또 같이 못했잖아요, 이썸님이랑. 아, 회식 아 너무 아쉬웠어요. 왜 안 오셨어요? 아, 그때 스케줄이 끝나고 한 11시쯤 돼서 이제 연락을 작가님한테 할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 새벽 4시까지 그러니까 아 근데 어차피 그 성재님은 일찍 가셨다고. 맞아요. 배신자. 먼저 네. 일찍 가시고 네. 네. 저희끼리 남아서 또 길게 많이 네. 시간을 보냈는데 아쉽더라고요. 네. 아, 가고 싶었습니다. 네, 뭐 여러모로 그 정예인의 텐에 오신 걸 너무 환영하고요. 네. 저희 같은 배튼 고정 게스트 배튼 패밀리잖아요. 네, 네, 네. 저에 대해 좀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오, 역시. 네. 아, 쌍남자입니다. 네. 모르는 아, 근데 모른다고. 이거를 또 이제 모르는데 안다고 하면 그것도 이제 신뢰가 될 수가 있잖아요. 아, 그쵸,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처음부터 그냥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맞아요, 맞아요. 네. 저도 절 잘 모르는데. 네. 선생님이 절 어떻게 아시겠어요? 저도 절 잘 모릅니다. 네. 네. 그럼 러블리즈는 좀 아세요? 아, 러블리즈 알죠. 네. 옛날에 노래 많이 들었습니다. 어떤 노래 제일 좋아하셨어요? 아, 그렇게 질문을 하시면 제가 잘 모르고요. 저는 이제 멜론 탑픽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네, 그런 거를 좀 많이 들었을 때 이제. 저희 멜론에 나름 되게 길게 있었던 곡이 네. 있는데. 네. 정말 하나도 모르시나요? 저희 노래를? 아, 제가 노래를 하는데 이게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하라고 하니까 약간 좀 못하겠는 약간 아, 그런 게 있습니다. 저희 아, 노래. 네. 네, 요건 알죠. 아추 알죠. 아추 아세요? 네, 아추? 아, 알죠. 아, 다행입니다. 아, 그 정도. 네. 그렇게 문맥은 아니에요. 미스터츄. 아, 나 알죠. 아, 진짜 몰라서 그렇게 몰라서 더 말씀하시는 그렇게까지 문맥은 아니에요. 저희 노래 네. 아츄입니다. 저희 노래는. 네. 네. 아, 어, 아닌데? 어, 그러네? 아, 이제 알았어. 아. 죄송합니다.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네, 정말 환영하고요. 어? 저는 진짜 처음에 그건 줄 알았어요. 그건 미스터츄. 네. 저희는 아츄. 아, 죄송합니다. 너는 내맘 모르지. 그, 맞아요. 잠깐, 지금. 네, 뭐, 아. 잘 모르시는 걸로. 어, 네. 뭐, 집에 가는 길에 아츄 노래 한번 들어주세요. 네. 아니, 그거 말고 노래가 많을 거 아니에요? 엄청 많죠. 네. 근데 어차피 안 들으실 것 같아서 그 아츄는 네. 한번 가는 길에 노래 좋거든요. 한번 좀 들어주세요. 아,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썸님은 첫 만남에 낯을 좀 가리시는 네. 편인지. 아, 저 좀 많이 가립니다. 오. 네, 저는 처음에 낯을 좀 가리고 이제 조금 친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이제 괜찮은 그런 스타일. 그럼 지금 낯을 가리고 계시는 중이신가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까 잠시 당황했습니다. 어. 방황도 하고 당황도 하고. 네. 아, 우리 오늘 만남으로서 좀 친해져 네. 봐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한번 술 한번 먹으면 이제 좀 괜찮지 않을까? 아, 완전 네. 좋죠. 네. 좋습니다. 그럼 라디오 DJ로는 배성재, 네. 조나단 그리고 저 정예인까지 딱 세 명 아, 만나보신 거잖아요. 넉살령이죠, 넉살령. 아, 같이 네, 마피아 한번 하셨었구나. 네, 한번 했었죠. 어떻게 누구랑 제일 이렇게 호흡이 잘 맞으시나요? 지금은 제가 조나단님과 해봤는데 약간 조금 쉽지가 않더라고요. 어떤 부분이 네. 쉽지 않으셨나요? 서로 자기 할 말만 해서 네, 약간 좀 이제 배성재님이 저를 보는 마음이 약간 좀 이런 마음이구나를 약간 거울 치료를 약간 좀 느끼는 약간 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듣는 사람은 없고 말하는 사람만 있는 건가요? 그렇죠. 서로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남 말을 안 들으니까 대화가 안 이어져요. 그렇죠. 이 성재 오빠의 역할이 참 이 배틀에서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네. 모두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 네. 능력. 네. 저도 네. 오늘 한번 잘 해보겠습니다. 저와는 잘 맞을 것 같으신가요, 오늘? 아, 한번 이제 한 조금 대화를 해보면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네, 저희 네. 오늘 한번 화이팅 해봐요. 네. 화이팅 안 해도 뭐 잘 되겠죠. 맞아요. 자, 저희 둘은 명확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애주가라는 점이 공통점이라고 써져 있는데 어떤 네. 주종 좋아하세요? 저는 소주 좋아합니다. 아, 소주. 네, 저는 약간 좀 소주파요. 주량이 어느 정도세요? 저는 한 두세 병? 두세 네, 병? 두세 병 정도 먹습니다. 근데 먹으면 또 더 들어가긴 하죠? 들어가긴 한데 이제 다음날 이제 약간 좀 이렇게 가죠. 아, 네, 어딜 네. 가요? 이제 기억이 이렇게 딱 사라지죠. 아, 필름이 네. 끊기시는구나. 그렇죠. 네, 네. 아, 저는 위스키를 좋아하는데 위스키는 안 좋아하시나요? 아, 위스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1월에 출장 갔다 왔을 때 면세점에서 위스키 사왔어요. 미국 위스키. 오,
미국 위스키 네. 맛있겠다. 다음 네. 만약에 네. 좀 이렇게 숙취가 좀 있으시면은 제가 네. 하는 방법 중에 네. 일환 이 음료라고 일환 그 상쾌해지는 그 환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거를 두 번 드시고 네. 중간에 술 먹다 중간에 네. 이제 마시는 네. 음료로 된 거를 네. 하나 또 상쾌하게 드시면은 네. 다음날 숙취가 굉장히 네. 감소되는 효과를 네. 보실 수 있어요. 아 근데 아직까지 예님이 쌍남자를 몰라서 그런데 쌍남자 그런 거 안 먹습니다. 아 쌍남자는 그런 거 취급을 안 하시는구나. 네. 네. 그거 이제 살아가는 시간도 약간 좀 귀찮죠. 어, 네. 알겠습니다. 네, 약간 좀 하남자들이 이렇게 좀 찾는. 아, 저 하여자네요, 그러면. 네.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아, 저도, 네. 다음에 가서 이제 쌍여자라고 말씀하시려면 네네. 숨어서 드세요. 아, 알겠습니다. 네. 이미 이제 술잔 가기 전에 이렇게 딱 먹고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전자기기에 관심 1도 없는 저 같은 여자 사람이랑 만나면은 네. 대부분 무슨 주제로 대화를 하세요? 전자기에 관심 1도 없다. 저 정말 1도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다른 뭔가 이제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네. 저도 제 와이프 만날 때 와이프도 전자기기 별로 몰랐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서로의 뭔가 공통점이나 그런 걸 찾아서 좀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아내분이랑은 어떤 공통점으로 이렇게 결혼까지 골인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일방적인 배려인 것 같고 제가 약간 좀 강요한 것 같은데 이제 처음에는 이제 게임을 좀 좋아해서 게임 이야기를 네네. 하면서 게임 하다가 그다음 만나서 이제 제 취미를 이제 공유를 했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친해져 갖고 그렇게 됐습니다. 이미 그 입섭님이 그 유튜버로 네. 활동하실 때 만나신 거예요 아내분을? 네, 그렇죠. 와 신기하다. 네. 할 때부터 네, 만났습니다. 그럼 전자기기, 뭐 자동차 네. 레이싱 이런 거 말고 또 관심 있는 분야가 또 있으세요? 다른 거는 제가 취미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요. 오. 네, 딱 그래서 원래 전자기기만 너무 좋아했다가 자동차도 관심 있어서 이제 올해는 좀 레이싱 나가려고 그렇게 이제 도전하고 있는. 레이싱? 네. 이성이 직접 네네네네. 모는 거예요? 네네. 이거요? 네, 3월부터. 3월부터? 네. 그거 거의 목숨 걸고 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타죠. 남자라면 이제 스피드를 즐기지 않습니까? 아, 진짜 인생이 상남자 그 자체네요. 네. 남자는 이제 한 번 사는 거 이제 멋있게 살아야 돼요. 오. 네. 요절하신 거. 요절? 상남자로 살다가 네. 요절하는 건 상남자가 아니잖아요. 아~ 그래서 길게 아내분이랑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시겠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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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이제 뭔가 이제 받거나 이제 좀 하늘나라 갈 때 되면 간대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멋있게 가는 거죠. 뒤도 안 돌아보실 것 같아요. 가실 네. 때. 이렇게 뒤로. 그럴 수 네. 있습니다. 뭐 지금 이 방송이 라디오로 방송되는 시점이 딱 설날이래요. 아~ 네. 설날입니다. 딱 설날이에요? 네, 딱 설날이에요. 네. 설 연휴에 뭐하고 계실 것 같나요? 설날. 아마 이제 제가 설 연휴에 이제 좀 시간이 있다면 친구들이랑 이제 또 한잔하고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가족들이랑 한잔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결혼하셨으니까. 네. 고향 이제 아내분이랑 같이 내려가시겠어요? 그렇죠. 추석 때 한번 갔다가 이제 설날 때도 또 가고요. 경상도 어디? 전 안동입니다. 안동. 네, 네. 안동은 뭐가 유명해요? 안동은 이제 일단 찜닭이 좀 유명해요, 찜닭. 아, 네. 나솔이 유명하다고. 네? 나솔이 뭐예요? 나솔이 뭐예요? 아, 나는 솔로. 아, 이거 말하면 안 되죠. 나는. 네? 말해도 된대. 아, 말해도 된다. 예, 네. 예. 네, 나는 솔로가 이제 거기서 이제 레전드 편을 찍었죠. 오, 그래요? 안동편 네. 이렇게 나갔나요? 네, 제가 이제 또 이제 풍형이랑 좀 친한데. 풍형? 김풍형이랑 친한데. 아, 네네네네. 그 방송 끝나면 바로 다음날 카톡 와 있어요. 오. 네. 아, 거기서 레전드 이제, 편인가 봐요. 아, 완전 거의 레전드였죠. 네. 네, 그 안놈에 나온 그게 이제 네, 레전드 완전. 오, 나는 혜정. 나는 네. 혜정이다. 나는 혜정은 뭐죠? 저희 이제 그 혜정 작가님이 이제 모쏠이 아닌데 자꾸 네. 요즘 여기 베텐러분들이 모쏠이다 해서 나는 솔로다가 아니라 나는 혜정이다. 네. 요렇게 장난치시느라 네. 아, 또. 아, 이거 또 성장발수 읽었을 것 같아서 한번 읽어봤어요. 네. 아~ 네. 맨날 이거요. 뭐, 하여튼. 네. 근데 요런. 요런 문자가 왔습니다. 4004님. 상남자는 이썸님. 이 보기에 상여자의 기준은 뭔가요? 스페셜 DJ로 오는 예인 씨는 상여자처럼 보이나요? 아, 일단은 아까 전에 이제 숙취 해소제를 드신다는 걸 듣고 이제 조금 상여자처럼. 네. 거기서 이제 지금.
한 반으로 줄었습니다. 아, 약간 중상? 중상? 아니, 중상은 아니죠.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봤다가 이제 좀 중간 정도 돼요. 아, 중여자다. 네, 중여자. 아, 중여자. 말이 좀 이상한데, 약간. 그럼 제가 네. 다시 오늘 이제 남은 이 네. 라디오 하는 동안 네. 그 상여자 레벨로 네. 한번 올라가 볼게요. 아니, 혹시. 왜 굳이 쌍여자가 되려고 하시는 거죠? 사실 안 돼도 될 것 같은 게 저는 오래 살고 싶거든요. 네. 네. 레이싱 막 몰면서 막 네. 일찍 가고 막 이러고 싶지 않아가지고.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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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네. 얼마나 쌍남자신지 오늘 알아보는 시간을 갖기 네. 위해 본격적으로 본 코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월간 이썹 코너 직접 소개해 주시죠. 자,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쌍남자템 리뷰쇼 추천 이썹 코너는 주제에 맞는 아이템을 청취자분들이 추천해 주시면 소개 후 공감도 해드리고요. 소개된 분들 중 최고의 쌍남자에게는 향기나는 쌍남자 되시라고 차량 방향제와 샤워 탈취제 드립니다. 아, 네. 오늘의 주제는 쌍남자들은 이해 못하는 여자들의 유행템입니다. 아, 네. 쌍남자들은 여자들의 소품이나 패션 자세히 보시나요? 절대 안 보죠. 아, 관심도 없다? 관심도 없죠. 네. 딱 보면 이제 저분 핸드폰 뭐 쓰지? 약간 좀 그런 거 보고요. 아, 네. 제 핸드폰 이거 뭐게요? 아이폰이죠, 아이폰. 아, 그러니까 그건 아이폰인데. 아, 멀리서 봤을 때 제 생각에 한 10이나 13 정도가 되지 않을까. 오, 맞아. 정확히 네, 12예요. 딱, 네, 딱 그 정도로 보입니다. 왜냐면 이제 딱 저희 같은 약간 좀 덕후들은 이렇게 딱 보면 보이거든요. 오, 딱 보면 그게 보여요? 네, 네, 네. 너무 신기하다. 네, 오타쿠들한테는 보입니다. 그럼 입섭님은 또 결혼하셨잖아요. 네. 아내분의 패션이나 소품 중에 아유, 저런 걸 하지? 하고 이해 못하는 아이템 같은 게 있나요? 아, 사실 뭐 제 와이프가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니라서 뭐 그렇게 왜 저런 걸 하지 이런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오, 네. 다 이렇게 이해되는 선상 안에 계시나 봐요. 네네네. 너무 이상한 거라면 네. 이상한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저는 오늘 네. 괜찮나요? 그냥 평범. 평범? 네, 노말입니다. 아, 노말. 다행입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 예. 그럼 청취자. 왜. 네, 아닙니다.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한 게 있었는데. 네, 뭐 어떤, 네. 아, 근데 이거는 패션이나 소품이 아니라 제 와이프가 저랑 이제 브런치 먹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저 같은 사람 이해를 못 하죠. 브런치가 싼 것도 아니더라고요. 브런치 비싸죠. 야, 브런치 뭐 한 번만 뭐 3만원, 4만원. 야, 이 돈이면. 치킨이 한 두 마리? 세 마리 이렇게 되잖아요. 맞아요. 비싸요. 네. 또 가면 차도 시켜야 되고 한 5만원 돈 나오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굳이 그렇게 먹죠? 약간... 그거 한다면 샤오미 미벤땡이 하나 살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 이제 약간 좀 웨어러블 디바이스라고 이제 손에 차는 거 있는데 웨어러블 네, 좀 뭐 그런 걸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성분들은 또 그 감성을 산다고 할까요? 뭔가 나의 남편과 뭔가 그 완전 점심도 아니고 아침도 아닌 그 날씨 좋은 그 시간대에 네. 딱 여유롭게 차 한잔하는 그 시간을 뭔가 산다? 네. 이런 느낌으로 브런치를 많이 즐기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네. 절대 아닙니다. 네. 그럴 수 있죠. 네, 그럴 네. 수 있죠. 그러면은 저희 청취자들이 보내준 사연을 한번 좀 봐볼까 봐요. 네. 사연. 사연을 한번. 쌍남자들이 이해 못하는. 사연 여러 개가 많이 왔더라고요. 네? 8페이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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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타나디스라님이 보내주셨는데요. 네. 쌍남자에게 어려운 유행템이라면 닦구가 아닐까요? 여성분들은 닦구하는 경우가 많던데 남자들 사이에서는 한 번도 본 적 없는 취미입니다. 각종 스티커로 꾸며둔 다이어리를 보고 있으면 대단하더라고요. 카페에서도 닦구하려고 모임을 갖는다던데 남자로 따지면 레땡 만들어서 느끼는 기분과 비슷한 걸까요? 레땡이 뭔가요? 레... 땡고 아니야, 땡고. 네. 땡고 이렇게 조립하는 거. 아, 네네네네네네네. 레땡. 네. 근데 진짜 이거는 완전 예 극과 극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 닦고 안 하거든요. 한 번도 해보신 적 없으시죠? 네. 닦고 전 닦고하는 남자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저도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럼 혹시 전자기기 이렇게 스티커 붙여보신 적 있으세요? 아, 그런 거 안 하죠. 이제 남자들은 그런 거 용납 못 합니다. 막 이렇게 갑자기 여기다가 뽀로로 막 이런 거. 아, 그런 게 잘 없죠. 네. 굳이? 네. 근데 사실 저도
댓글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제가 금방 댓글 봤는데 수양로 꾸미기라고. 수양로 꾸미기? 이 군대에서 이렇게 이제 적는 게 있는데 아~ 거기는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요즘은 이제 핸드폰도 쓸 수 있다고 하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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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거기는 할 수가 있는 게 없으니까 아 그런 걸 꾸미기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어, 거기다 뭘 적어요 군대에서? 일기 적는 거예요? 네 그냥 일기 같은 거 적는 거죠. 어, 아 네. 필수인가요? 의무인가요? 어 군대에서? 이게 의무였나요? 오늘... 저는 그냥 항상 적었던 것 같아요. 오 네. 대박. 네, 네. 어, 신기하다. 처음 알았어요. 수양록 이런 단어도 네. 처음 들어보고. 네. 와, 좀 숙구는 하지 말자고. 네. 하여튼 뭐 저도 닭구를 잘 안 해서. 네. 근데 이제 여성분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네. 약간 좀 집에 돌아와서 이제 일정을 이렇게 적으면서. 아 근데 저도 닭구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 참. 아 야. 어 공감대가 형성이 일단 하나 쌓였네요. 네, 네 아, 저도 닭구를 안 해서. 아 저는 닭구하는 거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이제 그 취향도 존중하고 이제 네. 네, 뭐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남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닭구를 하는 시간에 그냥 실용적으로 그냥 이런데 이제 그냥 여기 종이에다가 이렇게 내일 8시 밥 먹기. 아. 그냥 그렇게 적어놓으면 이제 되는 거잖아요. 아 그쵸 그쵸. 근데 이제 그걸 꾸미시는 분들은 스티커로 막 귀엽게 이제 밥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그 시간에 이제 게임 한 판 더 돌리는 게 더 이제 이득이지 않나. 아, 그러니까 저도 그러게 게임턴 요새 유행템. 네. 근데 이게 엄청 좋아하시는 분 되게 많대요. 닭구요? 네, 네. 지금도 되게 시장이 크다 하더라고요. 닭구. 저는 닭구는 안 하는데 그냥 스티커를 가끔 사긴 해요. 아. 그냥 네. 귀여워서 그냥 그게 이제 사고 싶은 마음에 사기는 하는데, 그걸 한 번도 뜯어서 네. 종이 쪼가리에 네. 붙여본 적은 없는 것 같네요. 네. 공감대가 하나 플러스 1 됐습니다. 네. 아, 닭구. 네. 닭구로, 닭구는 안 한다. 네, 닭구는 안 합니다. 그럼 넘어가 볼까요, 이거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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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진님, 한창 Y2K 발레코어룩이라고 하면서 짧은 치마 입고 발토시 하는 걸 여성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기모 들어간 바지를 입는 게 제일 따뜻하지 않나요? 가끔 핑크색 발토시 보면 분홍 소세지 같기도 하고요. 어, 분홍 소세지. 발레코어룩, 뭐 Y2K룩 이런 거 뭔지 아세요? Y2K는 아는데 발레코어룩은 저 살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발레코어룩이 뭐냐면요. 네. 발레복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 발레리나들이 입는 네네. 그거를 약간 일상생활에서도 입을 수 있게 조금 이렇게 편안하게 웨어러블하게 만들어진 네. 네. 굉장히 여성스러운 룩을 발레코어룩이라고 네.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발레리나들이 입는 이런 뭐 얇은 가디건이라던가 네. 네네네. 아니면 이런 발레리나들이 하는 발토시 네. 그 발레슈즈 같은 것도 신고 네. 이제 돌아다닐 수 있는 걸로 그런 네. 게 이제 발레코어룩이라 하거든요. 이거를 왜 하죠? 저는 항상 이거 보면 그 우리 옛날에 미술을 할 때 이렇게 이제 팔토시 이렇게 하잖아. 그거를 발에 끼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아 저런 것도 요즘은 진짜 패션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좀 신기하죠. 아, 어, 그 아이는 없으시죠? 자녀? 네네네네, 애기 없어요. 근데 이제 만약에 딸 낳고 이러시면은 네. 이런 거 엄청 사주고 싶을걸요? 이걸 왜 사주고 싶죠? 요정처럼 꾸며주는 거죠, 이제 딸내미를. 아, 쉽지 않네. 당구룩이라고 이게. 아, 당구룩. 네. 아, 당구룩 아니고요. 네. 팔토시 아니고요, 이제. 네. 저도 이런 발토시를 가끔 하는데. 아, 진짜요? 네. 요게 약간 뭐, 기모 들어간 바지 입는 게 낫지 않냐, 뭐 이런 기능성 때문에 네네네. 입는다기보다는. 네. 어떤 그 룩을 완성하기 위해. 네. 이제 입는 거죠. 약간 여성스럽고 귀여운 느낌을 내려고. 와, 신기합니다. 보통 이거는 좀 일본에서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 아니에요? 아, 그쵸. 일본 어떤 그 애니메이션에서도 네네. 많이 네네. 이런 발토시를 입고 요즘 정말 유행이에요, 이게. 정말. 신기합니다. 근데 이제 남성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뭐 이렇게 굳이 뭐 노력해서 발토시 안 끼고 다녀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네. 이거는 그냥 어차피 뭐 다 자기 만족으로 패션을 이렇게 꾸미는 게 아닐까 싶긴 합니다. 근데 신기합니다. 진짜 아까 댓글에도 보면 이제 KCM 룩이라고 되어 있는데 딱 그 시절에 유행하면 딱 되는 것 같은 약간 좀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해요. KCM 선배님이 팔토시 끼고 나오신 거 저 기억나요. 아 진짜요? 네. 어디선가 자료화면으로 본 것 같아요. 네네네. 정말 옛날인데 도봉산 북한산 가면 저런 거 많이 참 뭐 이 등산할 때도 이런 걸 쓰나요? 그렇죠. 등산할 때 이제 추울 때 쓰나요? 네. 글쎄요. 뭐 아,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좀 길잖아요.
근데 이걸 한 반 잘라서 부츠 같은데 이런 게 위에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있더라고요. 아, 네,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도 많이 입죠. 부츠 네. 안에다가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오, 자, 또 보신 건. 아니, 아니, 누가 부츠를 선물해 줬는데 네. 그 부츠를 신으니까 이런 게 있죠. 위에 딸려 올라오더라고요. 네. 어, 그분 그냥 양말 잘못해서 위로 올라온 거 아니에요? 아, 아니, 아니요. 저한테 선물해 주면 제가 차보니까 그랬어요. 오, 네. 그쵸, 그쵸. 뭐, 요거. 또 뭐 네 상남자 이해 안 갈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네. 쌍남자들은 그냥 평범한 스타일을 좋아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럼 네. 쌍남자 오늘 룩은 어떤 스타일이신 거예요? 오늘 쌍남자는 패션에 신경 안 써줘. 이렇게 그냥 반팔에다가 이렇게 이제. 왜? 아니 근데 그 흰 티 입으셔가지고 네. 여기 나올라 너무 아. 그 여기 좀 가려야 될 것 같아요. 아, 괜찮습니다. 패치를 붙여야 돼요. 아, 패치. 그게 쌍남자죠. 그니까. 네, 신경 안 쓰는. 어, 너무 섹시해요. 아. 너무 섹시해요. 아, 왜? 어, 네. 그리고 여기 양말도 추운데, 여기 아. 이거 약간 그 무슨 양말이라고 그러죠? 요 변태 양말. 변태 양말. 아, 이게 왜 변태 양말이에요? 변태 양말이라고 얘기해요, 저희는. 네. 발목 양말보다 더 안 보이는 양말 있잖아요. 네. 더신 아. 같은 거. 네. 저는 발에 땀이 많아서 이거를 좀 잘 하는 편이에요. 아, 양말 신으면 땀 나시는구나. 네, 땀이 많이 나니까 양말 안 신을 순 없고 네, 또 긴 걸 네. 신으면 이제 너무 덥고 그래갖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합니다. 아, 오늘 근데 룩 너무 멋져요. 흰 티에 청바지 최고의 룩이잖아요. 네, 네. 근데 네. 이제 살이 좀 많이 쪘을 뿐이지. 네. 네. 아, 멋지십니다. 네. 역시 쌍남자는 니플 패치 따위 붙이지 않는다. 아, 저는 네. 남자가 니플 패치 이런 거 왜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니플 패치 붙여서 니플 패치가 보일 바에 그냥 네. 나의 그게 네. 보이겠다. 예. 네. 아니, 뭐, 왜 굳이 돈 써가면서 가려야 되죠? 오, 네. 섹시한 생각인 것 같아요. 예. 네. 네. 자, 다음 사연 한번 봐볼까봐요. 아, 네. 네. KCM님의 흑백 사진 듣고 2부에서 다시 할게요. 네. KCM 흑백 사진 듣고 2부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아니 이게 어. 뭐 이렇게 계실 땐 퐁퍼즈에서 안 보이시다가 딱 일어나서 주머니 전 딱 나는데 딱 보여가지고 아이고. 네. 별로 신경 안 씁니다. 평소에 네. 옷 이런 거 어디서 구매하세요? 거의 와이프가 사주죠. 네, 와이프가 아니면 뭐 장바구니 담아두면 제가 결제하고. 아~ 네, 저는 옷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와, 너무 스윗하다, 아내분이. 네. 이렇게 옷 담아주신 걸 이렇게 네. 하는 거가. 네, 저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와이프는 좀 아니까. 네, 네, 그렇게 하죠. 아내분도 계속 일 하세요? 아니면은? 일 하고 있어요. 일 하고 네, 같이 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네. 다음 주에 패치, 붙이고 올 듯 하는데 저는 패치란 걸 사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드리면 한번 아, 안 합니다. 옛날 붙여는 봤는데 어. 너무 거슬리더라고요. 자꾸 이제 간지러워서 끓게 되고 그래서 아, 이런 걸 왜 하지 그러면서 에, 그냥 그게 바로 찍고 몸 닦고 몸고 내가 붙이는 스티커는 유일하게 니플 패치 뿐 갖고 나는 아. 내 몸만 꾸미는 거야. 네. 어. 네. 근데 저는 이제 닦고도 안 하니까 네. 그런 것도 안 합니다. 다른 곳을 꾸민다. 오늘 하트 모양, 다른 날 별 모양 막 이렇게. 아, 괜찮네요. 네. 야, 제가 이것도 이제 추억이 있는 게 제가 한 번씩 이제 방송이나 이런 거 나갈 때 그래도 방송 때는 그래도 좀 가려야 될 수도 있잖아요. 막 네. 작가님들이나 PD님들이 싫어해서 이제 출근했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근데 네. 이제 와이프는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와이프 거를 한번 붙여보고 했는데 아니 그 또 여성분들 거는 그게 꽃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남자의 자존심에 스크래치 난다 해서 그거 붙이셨어요? 꽃 모양? 붙이고 바로 뗐죠. 아 붙었다. 이게 뭔 꽃 모양이냐 하면서 네. 아 저는 꽃 모양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저 살면서 진정한 몸꿈. 네. 네. 아 너무 웃기다. 네. 꽃 모양이 뭐야라고 하시는데 한번 검색해 봐. 진짜 있다니까. 저도 살면서 처음 봤어요. 아 저 뭔지 알아요. 네. 꽃 모양.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한번 넘어가 볼까요? 2부 시작 멘트 하나. 네. 시작 멘트는 네 6쪽에 6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2부 시작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정예인의 텐 상남자 테크 크리에이터 이썸님과 상남자 텐 리뷰쇼 추천 이썸 하고 있고요. 오늘의 주제 상남자는 이해 못하는 여자들의 유행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 소개해볼까요? 모기맨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전 눈 밑에 반짝거리는 펄 바르시는 거 좀 이해 안 갑니다. 가끔 과하게 바르면 빛 받을 때마다 미러볼처럼 번쩍거리던데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애교살 강조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걸 꼭 강조해야 하는 건가요? 왜 강조하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어... 네. 지금 하신 거예요, 이거? 저도 약간 살짝. 근데 저도 여기 사진 속 네. 이렇게 알갱이 큰 펄을 네. 저도 안 좋아합니다. 저도 눈 밑에 펄 하는 걸 별로 네. 안 좋아하고 네. 저는 좀 잔잔바리 아, 네. 잔잔 네. 근데 이거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1번 왜 잔잔바리가 뭐죠? 그 잔잔한 은은한 네. 펄을 좋아하고 네. 그 이렇게 좀 알갱이가 큰 펄을 별로 안 좋아해서 네네 아, 네. 네. 뭐 알갱이 큰 펄 아내분이 한다고 생각하시면. 뭐 아내가 한다고 하면은 뭐 그걸 막을 수는 없죠. 막을 수는 없죠. 네. 뭐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건데 그거는 뭐 괜찮.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1번, 2번에 비해서는 요거는 괜찮다. 네, 이건 괜찮지 않나? 요 정도는 예쁘게 볼 수 있다. 네. 근데 대신에 이제 걱정되는 그거죠. 이제 밖에 나갔을 때 햇빛이 이렇게 반사되잖아요. 그럼 펄에 이렇게 반사되어서 그 빛이 눈으로 들어가서 좀 눈부시지 않을까? 아. 네. 반사. 아, 그렇진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요게 또 애교살이 이렇게까지 네. 올라와 있지 않으면은 네. 반사돼서 눈이 시렸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요런 펄을 하는 경우는 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무대를 서는 분들이 네. 네. 무대 조명이 워낙 세니까 웬만치 화장이 다 날라가요. 네네네. 네. 그래서 이제 좀 진하게 화장을 해야 할 때 이제 무대용 메이크업으로 이제 두꺼운 펄이 들어간 그런 네. 섀도우를 많이 하죠. 이거는 여기 나올 거리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오케이. 뭐 충분히 이해할 만한 그냥 일종의 화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좋네요. 네. 다음 사연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리라님, 저는 발목까지 오는 짧은 털부츠 이해 안 가요. 옛날에 유행하던 털부츠가 최근에 발목까지 오는 짧은 길이로도 나왔더라고요. 여성분들은 길이가 짧은 걸 좋아하시는 건가요? 너무 짧아서 발가락 사이까지 바람 다 들어올 것 같아요. 눈 오는 날은 신발 안으로 눈도 들어갈 것 같던데요. 라고 하시네요. 이 정도도 괜찮지 않나요? 털부츠? 근데 이것도 좀 너무, 이거는 네. 너무 좀 그렇죠? 이건 그냥 단순 신발인데요. 신발고 제 와이프도 실제로 이거를 많이 써요. 그 뭐 UA 땡인가 뭐 네. UG 땡. 네 UG 땡. 뭐 아무튼 네 그거를 좀 많이 신고 다니는데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엄청 따뜻해요. 네 그렇게 좋다고 하던데요. 저도 딱 여기 사진 속에 첨부되어 있는 요 크기의 그 부츠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정말 여기저기 너무 다 편안하게 휘뚜루마뚜루 좀 신을 수 있는 네. 그런 느낌이라 저도 편하게 좋더라고요. 네. 그리고 춥지가 않아요. 발가락에 땀나요. 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이썸님 못 신으실걸요? 아, 저는 땀나서 이런 털 달린 거 절대 못 신어요. 네, 저는 털 달린 거 신어보면 그날 이제 냄새가 아주 장난 아닙니다. 그날은 어디 식당을 가도 이제 신발 벗는 거 못 가요. 네. 약간 본인만의 발냄새 퇴치법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이런 거 안 신으면 발냄새는 거의 안 나는 것 같아요. 이런 네. 운동화는 괜찮고. 네, 운동화 정도는 괜찮고. 그래서 이제 좀 슬리퍼도 좀 좋아하는 편이고요. 일할 때는 신고. 네, 일할 때 양말은 신고. 양말은 신고 슬리퍼. 일할 때. 네, 일할 때. 일할 때 어디 사무실에서. 사무실에 계실 때. 네, 그때는 이제 슬리퍼를 좀 많이 신죠. 네. 요 정도까지는 그러면은 괜찮다. 네. 상남자가 보기에. 네, 저는 괜찮습니다. 아, 중여자인 제가 봐도 요 정도까지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이거는 뭐 그냥 하나의 그냥 신발입니다. 신발. 그렇죠. 이건 패션이죠, 패션. 네, 패션이라서 요거는 이제 거리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케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찔 리얼님. 네. 전 여성분들이 손톱에 네일 하시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네, 네. 손톱 위에 손톱을 하나 더 붙이는 수준으로 두껍게 네. 뭔가 붙이시던데 네. 가끔 무슨 보석이나 곰돌이 이런 것도 붙이시고 손톱 답답한 느낌은 없으신가요? 상남자가 하기엔 너무 귀여운 무늬들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동생이 장난으로 손톱에 매니큐어 발라준 적이 있는데 전 그것도 너무 답답했어요. 라고. 요 사연은 뭐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를 뭐 본인 좋아서 하는 걸 괜찮아. 근데 이제 아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 이게 알고 보니까 엄청 비싸더라고요. 아 맞아요. 가격이 가격대가 좀 사악하죠. 네, 저 그래서 와 이 정도면 술을 몇 번 먹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어, 다 모든 게 그 가격이면 이 기계를 살 텐데 네. 그 가격이면 술을 몇 병을 마실 텐데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되네요. 네, 그래 가격은 잘 몰랐었는데 가격이 이제 단순해봐야 그러니까 몇만 원이겠지 이랬는데 몇만 원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이렇게 큐빅이나 이렇게 네. 디자인이 들어가면은 큐빅 개당 일단 돈을 받고요. 네. 이렇게 디자인별로 또 돈을 받기 때문에 네. 이게 진짜 한땀한땀 수작업이라 비쌉니다. 근데 제 와이프 이거 좀 좋아해요. 아 진짜요? 네, 좋아하는데 이제 그래도 이제 제 와이프가 그렇게 막 취미나 이런 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네. 뭐 이런 거를 이제 하지 말라고 하지는 않는데 보면 신기해요. 네, 항상 막 이제 좀 바꿔서 오기도 하고. 네, 근데 이제 좀 가격이 사악하다. 그리고 이게 조금 개인적으로 거슬린 게 뭐냐면 손톱이 이렇게 길잖아요. 네, 네. 그럼 스마트폰이나 키보드를 칠 때 그 손톱으로 닿는 소리가 자꾸 나요. 아, 그죠. 탁탁탁탁 소리 나요. 그래서 이제 손톱 기신 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터치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 좀 밑으로 이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왜냐면은 이게 손톱이 점점 이렇게 커브형으로 자라기 때문에. 네, 예. 이렇게 그렇게 좀 해야 돼요. 네, 살 부분으로. 네, 그래서 뭐, 그런 이제 탁탁탁 소리 나는 거 빼고는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오, 생각보다 쌍남자셔서 그런지. 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 되게 네. 뭔가. 그리고 저 좋은 것도 있어요. 좋은 점도 있어요. 네, 제가 이제 한 번씩 와이프한테 등 긁어 달라고 하는데 이거 하면 되게 시원합니다. 손톱이 어... 기니까 쫙쫙 긁히는 게 효자손 대용으로. 네, 완전 시원해, 완전 시원해. 어... 네. 왜냐면 여성분들이 이거 취미생활로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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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뭐 이제 입사님 등 긁어 주려고 한 건 아니었겠지만 네. 그래도 좀 그렇게 또 되네요, 그게. 그리고 이거를 하고 온 날은 특히 더 시원해요. 왜냐면 이제 좀 이제 요게 마찰이 되면 부드러워지는데 네. 한 날은 약간 좀 까끌하는 게 약간 있잖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살짝 튀어나온 거 긁으면 이제 뻑이 갑니다. 어, 뻑이. 근데 아내분이랑 되게 네. 그거가 좋으신가 봐요. 네, 네. 금술이 좋으신가 봐요. 네네네 네, 네, 좋죠. 막 서로 등도 긁어주고. 네. 어, 너무 좋다. 네. 네. 아, 네. 근데 저도 아, 사실 네일하는 걸 네. 즐겨 하진 않아요. 이게 무대할 때 많이 이제 했다 보니까 네. 이게 막 큐빅 붙이고 이러면은 네. 막 여기저기 걸리고 이런 니트 입었을 때 네네네네. 다 걸리잖아요. 아, 예, 예. 올라가요 니트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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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는 이 옷이 더 소중하거든요. 네. 제 손톱보다. 아 옷을 좋아하시는. 저는 옷을 좋아해서 아, 저도 오. 그 뒤로는 이제 큐빅을 안 붙인지는 몇 년이 됐고 아. 저도 손톱을 보면 안 하고 네, 네 그냥 네. 하얗게 있어. 오 대부분 네. 오, 많이 하시던데 그냥 그러시네 이렇게 했죠. 네. 한번 해볼 의향 있으세요? 아 저 그건 해봤어요. 와이프 따라가서 관리는 한번 받아봤어요. 큐티클 관리? 네.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손이 조금 괜찮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아니, 손이 엄청 예쁘세요? 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제 그런 소리가 없는데 예전에 저는 리뷰를 하다 보니까 손이 예쁘다는 소리를 댓글에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관리해볼까 해서 와이프 따라갔는데 그 30분이 가고 가격 보고 아 이건 못하겠다. 아 그때 3만원인가 5만원인가 지출했어요. 그쵸 그쵸. 네, 와 그래서 야 이거 관리하는데 이 정도야 그러면서 야 그럼 좀 충격 먹었죠. 어 근데 손이 진짜 예쁘시네요. 큐티클 근데, 관리도 되어 있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갖고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아니요 아니요 네. 소년 손 같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거친 손이에요 거친 손. 아 상남자 손 여기 알겠습니다. 상남자 네. 손인 걸로. 네. 네. 다른 사연 또 한번 읽어볼게요. 네. 하늘콩님 미니백이라고 하면서 정말 동전만 들어갈 것 같은 가방 들고 다니시는 분들 그 가방 사실 이해 안 갑니다. 억지로 구겨 넣으면 핸드폰 하나 겨우 들어갈 것 같은데 가방의 기능을 제대로 하나요? 그게 아니면 가방을 그냥 패션 용품처럼 들고 다니시는 건가요? 그럼 소지품은 어디 넣으세요? 아 이거 사진에 제가 첨부돼 있네요. 아 진짜요? 네, 저예요. 이거 언제 찍으신 거예요? 작년에 애인이. 아 귀엽죠? 아니 안 귀여워요? 아니 본인이 맞는지 체크하고 있었어요. 저요, 신혼 조예요. 신혼 조예요. 응 저요. 네. 귀엽죠?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확대해서 한번 아, 제 인스타그램 가면 사진 있거든요. 아 진짜요? 네. 아 근데 저는 이것도 이해가 가기는 해요. 오. 네. 뭐 이렇게
가방이 사실 들어가는 게 몇 개 없거든요. 네. 아니 왜냐면 저도 지금 가방을 작은 거 쓰는데 제가 항상 주머니에 막 카드하고 이런 거 놓고 다녔거든요. 그래서 와이프가 그냥 차라리 그럴 거면 작은 가방 사라 해서 샀는데 나름 괜찮던데요? 이게 들어보니까 아내분 말씀을 되게 잘 듣는 것 같아요. 들어보고 괜찮은 건 반영을 하고요. 안 괜찮은 거는 이제 과감히 거절합니다. 예를 들어서 브런치 같은 거. 그 브런치 먹으러 안 가셨어요? 아니, 가긴 가죠. 이제 뭐 생일 때나 약간 그럴 수 있잖아요. 가긴 가는데 계산은 네. 너가 해라. 약간 이건가요? 아니, 그래서 제가 하도 안 먹으니까 와이프가 이제 평생 살 동안 브런치 먹으러 가면 자기가 내겠다고 했어요. 네. 평생 뭐 할 때? 브런치 먹으러 갈 때. 아, 자기가 브런치는 자기가 사겠다. 어. 네. 그래서 저도 그랬죠. 평생 제육 먹으러 가면 제가 사겠다. 네. 왜요? 아, 진짜 상남자들은 제육을 좋아하나 봐요. 아, 그럼 편하고 맛있고 빠르게 먹을 수 있잖아요. 다음 좋아하는 음식은 혹시 돈까스? 아, 돈까스는 제가 그렇게 좋아하죠. 와이프는 돈까스 좋아하는데 저는 돈까스 안 좋아해요. 저는 뭐 찜닭이나 아니면 뭐 곱창 약간 좀 그런 종류 좋아합니다. 아, 그래서 작은 가방을 잘 사용을 하고 계시는구나. 네네네. 아, 오늘도 되게 비싼 가방 들고 오셨네요. 네, 요도 있잖아요. 네. 디사 거. 네. 여기 차키하고 막 그런 거 이제. 아, 그쵸. 그 정도 네. 가방 딱 컴팩트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왜냐면 저도 미니백을 좋아하거든요. 네네. 딱 지갑이랑 립스틱. 네. 요 정도만 딱 들어가면 네. 딱 좋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저도 뭐 차키, 지갑. 뭐 공인인증서, USB 이런 거. 네. 그쵸. 그것도 여성분들은 또 패션 네. 또 신경 써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소지품? 그래서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미니백. 사실 쌍남자들도 뭐 많이 안 넣거든요. 이제 주머니에 넣을 정도만 이제 들고 다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네,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거 들고 다니면 좋은 점이 뭔지 알아요? 어디 뭐 데이트는 어디 하러 갔어요? 그러면 내 짐 좀 넣어달라 할 수 있잖아요. 남자들은 가방을 안 들고 다니니까 내 핸드폰, 내 차키 이것 좀 잠시 넣어줘 할 수 있죠. 잠시 그러니까 맡기는 거네요. 그렇죠. 난 일부러 가방이 안 들고 가는 거네요. 아 일부러 안 들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만약 술 먹을 때 잃어버릴 수 있잖아요. 좀 넣어줘, 약간 좀 그런 거 할 수 있는. 넣어달라. 네네. 예.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네. 뭔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효율이 중요하죠. 효율. 효율. 내 주변 사람을 주머니로 쓰겠다. 네. 아 좋습니다. 다음 사연 한번 넘어가 볼까요? 피자 헛둘새님.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여성분들은 퍼스널 컬러란 걸 많이 진단 받으러 가시던데 본인 피부톤에 어울리는 색깔들을 골라주는 걸 하더라고요. 쌍남자라면 블랙이나 화이트 아니면 손에 집히는 거 아무거나 있기 때문에 전 좀 이해하기 힘들었어요. 퍼스널 컬러를 알면 확실히 스타일이 좋아지나요? 내 얼굴에 어울리는 색인지 어떻게 아나요? 이건 약간 좀 상담받으러 오신 것 같습니다.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저는 안 해봤어요. 아 저도 안 해봤어요. 네, 저는 안 해봤어요. 이거 근데 퍼스널 컬러라는 근데 이제 사람마다 그런 건 있어요. 사람 피부톤에 따라서 잘 맞는 옷이 있고 아닌 옷이 있는 거는 저도 확실해. 그쵸. 예, 알더라고요. 어떤 옷 어울리시는 것 같으세요? 본인이?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좀 밝은 색도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어두운 톤보다 저는 밝은 톤이 조금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약간 저도 그 퍼스널 컬러를 정말 모르지만 네. 약간 쿨톤일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뭔 말인지 몰라요. 약간 네. 파란. 네. 파란 네. 느낌. 저 본인 옷인가요? 저 네, 저 자켓. 네. 저런 파란 색깔 옷 네.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오늘 잘 입고 오셨네요. 네, 저는 파란색 좋아합니다. 그래서 차도 파란색이고 파란 계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것도 아내분이 골라주신 옷인가요? 그렇죠. 제가 저것도 사연이 있는 게 이제 그 현땡 자동차에서 나온 이제 N이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네, 네. 거기서 이제 그 항공 점퍼가 출시되었단 말이에요, 굿즈로.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와이프한테, 이거 괜찮은데 사야겠다, 이렇게 보냈는데, 가격이 한 27만 원 정도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와이프가 그 돈 주고 이걸 사? 이러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거 예쁜데 이거 사면 안 되나? 어차피 내가 이 경기 나갈 건데, 이랬는데, 그러면 이제 자꾸 사지 말라고 하길래, 그러면 하나 추천해줘. 이렇게 해서 저거를 추천해줬고, 저걸 산 거예요. 어머. 네, 그래서 저거를 잘, 입고 다닙니다. 역시 여자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요? 너무 예뻐요. 아 괜찮아요. 좋더라고요. 잘 여기저기 잘 입고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인데 27만원 비싸긴 하네요. 네 비싸긴 하죠. 근데 이제 쌍남자들은 약간 좀 저런 거 좋아합니다. 약간 좀 군대 관련된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항공 점퍼 이런 거. 네. 군복 갖고 계세요? 아 군복 집에 있기는 있을 거예요. 뭔가 네. 군복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아, 저 그런 거 좋아합니다. 예, 밀리터리룩? 네, 밀리터리룩 같은 거. 예. 그런 거 좋아합니다. 네. 퍼스널 컬러.
그 상남자들은 근데 제 생각엔 퍼스널 컬러 이런 거 잘 모를 것 같기는 해요. 네. 근데 술 먹으면 이제 빨간 톤 됩니다. 레드 톤. 술 톤. 네, 술 톤. 얼굴 빨개지시는 편이세요? 아, 저는 생각보다 잘 안 빨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술이 잘 받는 거죠. 네, 아, 이게 체질인가 봐요. 저도 잘 안 빨개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태어나기를 너네 네. 술에 돈 좀 써라 네. 이렇게 하고 태어난 거죠, 저희는. 아, 너무 너무 좋은 건데요. 네, 네. 쌍남자는 술톤. 네. 네. 쌍남자는 술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퍼스널 컬러도 한번 네. 해볼까 봐요. 아, 기회 되면. 네, 한번. 남들 다 하니까 네. 한번. 좋습니다. 네, 백포도님. 여성분들은 기초 제품을 엄청 여러 개 쓰시는 경우가 많던데 전 로션 하나만 세수하듯 바르는 상남자라 어디에 어떻게 쓰는 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네. 스킨, 세럼, 에센스, 크림 그것도 뭐 진정, 수분, 미백 기능 다 구분해서 쓰더라고요. 미백 크림 쓰면 진짜 얼굴이 하얘지나요? 진정 크림 쓰면 다음날 여드름이 들어가나요? 피부 관리하세요? 저 안 해요. 저 안 하는데 최근에 좀 충격 먹어서 이제 좀 한번 피부과 한번 가봤거든요. 저번에. 오, 쌍남자가 피부과를? 아, 제가 이제 그냥 혼자 살았으면 안 하겠는데 제가 영상을 이렇게 올리고 제가 모니터링 하다 보니까 야, 저건 피부가 썩은 거예요. 제 피부가. 쌍남자는 피부 정도 썩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썩은 게 아니라 거의 썩어서 문드러졌어요. 약간 좀 그 음식물 쓰레기 같은 느낌처럼 약간 좀 아, 이거 곰팡이가 피었나 싶을 정도로 아, 이거 내가 봐도 좀 보는 사람이 조금 힘들겠다. 그렇게 해서 네, 저번 주에 이제 피부과 한번 가봤죠. 오, 네. 얼마 전이네요, 저번 주면. 네, 그래서 지금 피부 치료를 시작했는데. 네. 아, 이게 또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피부 치료를 받으려면 이제 한번 레이저로 찢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그게 한 1, 2주 간다 하더라고요. 찢어놓은 게? 네, 근데 네. 촬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이게 안 돼요. 문드러졌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이게 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서 이게 뭐 평생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근데 오늘 괜찮으신데요? 이 가렸죠 많이. 아~ 네, 네, 메이크업 해주시는 분이 이렇게 탁탁탁탁 하면서 이제 가렸죠. 저 또 평소에 이거 네. 촬영하실 때는 메이크업 안 하시니까. 네, 거의 해도 그냥 비비크림 정도만 그냥 바르는. 상남자 네. 비비크림 발라도 되나요? 아, 피부가 안 좋기 때문에 그거라도 안 바르면 큰일 납니다. 네, 약간 좀 이제 시청자들의 눈도 이제 보호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네, 그 정도만 합니다. 그 정도. 상남자 네. 비비크림까지는 괜찮다. 아, 요즘은 또 이제 비비크림 정도는 발라줘요. 네, 네. 근데 이제 촬영 없으면 저는 안 바르는 편이에요. 아, 네. 네, 촬영 있는 날만. 그러면 집에서 이런 뭐 기초 제품, 뭐 하나 올인원 제품으로 쓰시나요? 저는 그냥 세럼 하나 쓰고요. 세럼을 상남자 세럼 써도 되나요? 아, 뭐 누가 추천해줬고 세럼 썼는데 괜찮더라고요. 상남자 네. 아니신 것 같은데. 아 근데 이제 피부가 약간 좀 푸석푸석해지니까 이제 아, 그리고 아, 저처럼 피부 안 좋으신 분들은 약간 좀 예, 그런데라도 이제 의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예. 세럼 그다음 세럼. 수분 크림 끝입니다. 네, 거기까지만 하면 거기까지. 더 많이 바르면 이제 피부가 더 이제 뭔가 찐득찐득해지고 해서. 별로 안 좋더라고요. 아, 그쵸. 예, 예, 예. 약간 지성 피부? 근데 지성에서 약간 좀 건성으로 바뀌어가는 것 같아요. 아, 예. 복합성. 예, 복합성. 예. 저. 아, 때린 거 아닙니다. 예. 때린 거 아니야. 중화남자 땅땅땅이라고 네. 지금 물이나 마셔라 라고 하신대요. 나가라, 하남자. 아, 세럼 한번 발랐다고 예. 이제. 아, 세럼 바르면 이제 슈퍼 하남자라고. 예. 네. 이분들은 화장품을 아예 안 바르시나요? 아, 저희 베틀러분들은 그냥 물 세척 네. 때려서 물 네. 때려가지고 하고 이제. 아, 근데 이분들은 피부가 좋으신 분일 거예요. 왜냐하면 제 와이프도 피부가 좋아서 아무것도 안 발라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타고난 사람들은 그런가 봐요, 피부가. 야, 그래서 부러워요. 저는 막 완전 곰팡인데 피부가. 미스키 바르시나? 물 바르신다고 얼굴에 세수면 충분하다고 핸드로션 얼굴에 바르신다고 저 핸드로션 정도 얼굴에 네. 퍽퍽 발라줘야 상남자 아닐까요? 아, 냄새 엄청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로션 특히 좀 향이 강하잖아요. 아, 그쵸. 핸드크림은 냄새가 강하죠. 네. 밖을 안 나가서 선크림이 뭔지 모른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야, 전 선크림은 오히려 잘 안 발라요. 선크림 바르셔야 돼요. 아, 그거 바르면 약간 좀 기름이 많이 나온 것 같아갖고. 좀 이렇게 뽀송해지는 네. 선크림으로 찾아서 선크림을 네. 바르셔야 돼요. 아, 그 귀찮아. 그걸 못 바르겠더라고요. 선크림은 발라야 네. 이제 피부과에 돈 쓰는 네. 의미가 있죠. 아, 그것도 찾아봐야겠습니다. 네네네. 네. 그 아내분한테 좀 뽀송해지는 네. 그런 선크림으로 네. 하나 알아봐달라고 네. 해주세요. 네. 네. 하여튼 뭐
미백크림 쓰면 진짜 얼굴이 하얘지나요? 어, 제가 그 미백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아~ 근데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본 결과, 네. 그 이 인간이 각자마다 하얘질 수 있는 그 선이 있어요. 네네네네. 자기 이 몸 부위에서 가장 하얀 부분, 뭐 배라던가 뭐 허벅지라던가 그런 가장 하얀 부분이 가장 하얘질 수 있는 그 리밋이라 그랬어요. 네네네네네. 피부과 의사 선생님이. 그래서 뭐 그거보다 더 하얘질 순 없고 뭐 그 정도래라고 하더라고요. 네. 와, 피부과. 뭐 그런 약도 있대요. 멜라닌 색소를 억제하는 그런 영양제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다 찾아봤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뭐 이런 거 찾아보는 거는 상여자가 아니죠, 그죠? 네. 저는 근데 피부가 하얀 편이라서 사실 뭐 이런 걸 찾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러워요. 제 생각보다 피부가 하얘요. 여기도 애기 팔뚝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네? 보이시나요? 응. 네, 네. 알통이 하나도 없네요. 네, 알통 없어요. 여기 딱 여기 팔, 전 반팔만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네. 여기 반팔로 이렇게 경계 있습니다. 여기 경계. 오, 약간 반팔 문신. 네, 약간 네, 위아래 네. 이렇게 그라데이션 네, 느낌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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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상남자라면 팔에 그라데이션 정도 있어야 되나? 아, 그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아. 네, 그라데이션이 있던 말도 있던 말던. 아, 네. 좋네요. 알겠습니다. 네. 템창고님 사연 한번 읽어주세요. 여성분들은 화장할 때 꼭 퍼프나 화장품 브러쉬를 쓰시던데 전 이런 도구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제 동생은 선크림도 퍼프로 바르던데 전 모든 걸 손으로 해결하는 쌍남자라 도구를 바르면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브러쉬 크기도 다른 게 몇십 개가 있던데 정말 다 구분해서 쓰나요? 오, 근데 요건 저는 좀 하여자가 되더라도 이 메이크업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네. 그 브러쉬를 다 다르게 사용해 줘야 합니다. 아, 브러쉬 이게 왜 하나로 다 통일하면 안 되나요? 안 되죠. 왜 이게 차이가 있나요? 일단 이 피부 화장을 할 때 네. 이 퍼프도 사용하고 브러쉬도 사용을 하는데 네네네. 이 퍼프로만 했을 때 피부 결 느낌이랑 네. 이 브러쉬를 사용했을 때 피부 결 표현이 아예 달라요. 아... 그래서 저는 제 피부 상태에 따라서 좀 다르게 사용을 해요. 네. 좀 약간 피부가 거친 날은 네. 네. 그 브러쉬 사용을 안 해요. 네. 네. 그냥 그 물방울 퍼프로 톡톡톡톡톡 되게 정교하게 피부 네. 화장을 하고 네. 좀 피부가 맨질맨질 괜찮은 날에는 그냥 이 슥슥 브러쉬로 그냥 해도 네. 괜찮거든요. 피부 결이. 네, 네, 네. 이런 거 여성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실 것 같은데 네. 색칠할 때 그림색. 색칠할 때 그림색 할 때도 다르게 다 쓴다고. 근데 메이크업 받으러 가보면 다 막 엄청 화려하게 만들더라고요, 그게. 그쵸, 그쵸. 그래서 그걸, 와, 이거를 실제로 다 쓰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신기하긴 합니다. 실제로 다 씁니다. 야. 이 메이크업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은 네. 다 쓰고, 또 이제 뭐 여기 눈빛 애교살 용, 네. 눈밑 눈두덩이 용, 네. 코 쉐딩 용, 턱 쉐딩 용, 네. 입술 브러쉬, 아이브로우 브러쉬 다 다르거든요. 올인원 브러쉬 같은 거 없나요? 맥가이버 브러쉬 이런 거? 아! 하나로 통일할 수 있는 거? 약간 뭐 가위전처럼 네. 약간 가위. 네, 하나로 다 쓸 수 있는. 저도 그런 거 있었으면 좋겠네요, 약간. 네. 야, 신기하네요. 이거를 남자들의 아이템이랑 비교할 만한 게 있을까요? 이썸님 기계 좋아하시니까 뭐 네. 드라이버 같은 게 뭐 종류별로 있다든지. 아, 드라이버는 그 규격 하나만 맞는 거 맞죠? 남자들은. 네. 아, 남자들의 이런 거 비슷한 거가 있을까요, 피디님? 남자들. 여러 개 쓰는 거? 자동차 여러 개 갖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많이 가질 수는 없죠, 자동차. 자동차는. 그렇죠. 야, 남자들은. 아니면 네, 네. 기계를 좋아하시니까 네, 네. 약간 핸드폰이나 새로 나온 기계 이렇게 모으는 네. 게 취미 같은 거 아니에요? 핸드폰 케이스? 핸드폰 쌍남자도 저는 케이스 안 씁니다. 그냥 돈이 많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요즘 핸드폰들은 너무 강해져 갖고 네. 굳이 안 써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떨어뜨려도 잘 안 네. 고장 나나요? 고장 나기는 한데 쌍남자잖아요. 쌍남자의 약간 좀 그 품격을 유지하려면 이 정도는 조금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약간 아까 뒤에 뭐 스티커 붙여놓으셨던데. 아, 이거는 제가 그 뭐 같이 이제 사업을 하던 게 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한 거예요. 약간 네. 쌍남자가 휴대폰에 스티커 붙여도 되는 거예요? 아, 이게 그 돈에 관련된 거라서. 네. 아, 그렇구나. 네네네네. 그쵸. 뭐 근데 이거 메이크업 안 하시는 남성분들은 이해 네. 못 하실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저는 메이크업을 몇 번 받아보니까 뭐 어떻게 다 쓰긴 쓰시더라고요. 그쵸 그쵸. 네, 신기합니다. 네, 그럼요. 네. 2차 강등 느낌.
아니 일은 해야죠.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비즈니스니까 비즈니스라서 어쩔 수 없이. 근데 저 벗은 저 아이 아땡. 네. 네네네네. 저 친구가 왜 돈과 무슨 직결돼 있어요? 아 제가 이거 라이센스를 따서 이제 충전기를. 우와 진짜? 네, 제작하고 있거든요. 예예 예. 네. 엄청 유명한 회사네. 대박. 네 그래서. 그걸 라이센스 돈 주고 따오는 거예요? 네. 우와 비쌌겠어요. 그게 제품당 라이센스 비용이라서. 제품당 네. 라이센스 비용이 무슨?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한 대 이제 만 원에 팔았어요. 그럼 네. 거기서 이제 라이센스 비용을 가져가는 거예요. 아, 약간 네. 이렇게 나누는 네. 그런 느낌인 거구나. 네네네네네. 우와. 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짱이다. 네. 와, 있어 월클이라고. 월클이요? 네, 월클. 아, 무슨 그 정도는 뜻인지 아닙니다. 아시죠? 네. 네. 와, 짱이다. 절대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다음 사연 한번 들어볼게요. 품격. 여성분들이 가방에 달고 다니시는 키링이라는 인형도 전 왜 필요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큰 인형들은 진짜 사람 주먹만 하더라고요. 인형을 가방에 달고 다니면 가방이 더 무겁지 않을까요? 그 작은 인형 하나에 만원이 훌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서 놀랐어요. 키링 요즘 유행입니다. 아 근데 이거 이게 아까 전에 상대적으로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앞에 있었던 그 뭐야 네일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에 비하면 만 원짜리 인형은 거의 약간 좀 아 이 정도는 뭐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 아내분 이런 아기자기한 이런 거 인형 네. 좋아하세요? 이런 거 잘 안 해요. 근데 있으면 조그만 거는 하기는 해요. 네. 근데 이 정도는 뭐 할만하지 않을까. 네. 맞아요. 저도 키링은 네. 약간 뭐 가방을 매번 살 수 없잖아요. 네네네. 이제 키링 그거 하나 바꿔주면 또 느낌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네. 저도 그래서 가방 오늘 갖고 온 거 보면은. 네. 조심하세요. 하여튼 키링이 네. 한 두 개 걸려 있거든요. 네. 팬분이 주신 거 하나랑 네. 저 아는 분이 하시는 그 인형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 달고 다니는데. 네. 네. 되게 귀엽고 기분 좋더라고요. 네. 막상 달고 다니니까. 쌍남자들은 저런 거 아죠. 저는 차키도 그냥 들고 다닙니다. 아 차키 아무것도 안 네, 아무것도 없어요. 네,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냥 받았을 때 그 상태로 이렇게. 달랑거리면 귀찮지 않나요? 달랑거리면... 아니면 그럴 수 있어요. 남자들은 가방을 잘 안 들고 다니고 주머니에 넣어야 이제 좀 속이 시원하니까. 아, 네, 그런 그쵸. 거 있으면 이제 달랑거려서 좀 귀찮지 않나. 아, 그쵸.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가방 자체를 상남자들은 안 들고 다니니까. 네, 그쵸. 키링을 달 일이 없겠네요. 네. 가방 키링을. 네. 아, 상남자들은 인형 잘 안 쓰긴 합니다. 저 이해가 됩니다. 네. 저는 상여자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맞아 주머니 안 들어가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쵸. 네. 그리고 진짜 쌍남자들 아버지 시대의 쌍남자들은 여기 이렇게 차키 이렇게 달고 다니잖아요. 아 거기다가. 네. 그게 키링이죠. 그게 벨트 네네. 키링. 네. 네 벨트 키링. 네. 그게 완전 쌍남자지. 벨트 키링. 네. 한 번도 거기에 진짜로 네. 자기 차키를 달고 다니는 네. 남성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살면서. 네. 아, 저기, 상여자 하기 싫어진 듯. 상여자 하기 네. 싫은데요? 약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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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저 키링 진짜 이런 새콤달 것 같아. 이렇게 달고 다니는 거. 이렇게 듣기, 흔들릴 때마다 이렇게. 진짜 달랑달라. 약간 그게 진짜. 아, 너무 귀여우시다. 네. 네, 너무 귀엽네요. 아, 일어나 계시니까 너무 귀여운 네. 것 같아요. 이걸 영상으로 보니까 되게 리얼하네. 아니, 뭔가 너무 그, 뭐지? 그 네. 애니메이션 같아요, 애니메이션. 네. 너무 귀여우십니다. 아닙니다. 다음 사연 한번 읽어볼게요. 네. 500달러님. 최근에 정말 이해 안 가는 아이템이 하나 생겼는데 네. 바라클라바라고 하는 모자입니다. 네. 이건 그냥 복면 아닌가요? 생긴 것만 보면 여성분들보다는 우람한 상남자분들께 더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보통 겨울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많이 쓰시던데 이게 단순히 방한용품이 아니라 패션 아이템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이거 패션 아이템입니다, 요즘에. 이거를 쓰고 다닌다고요? 이제... 완전 기능성 바라클라바는 네. 잘 안 쓰고요. 네. 이거는 진짜로 뭐 네. 어디 등산하거나 네. 뭐 그럴 때 사용하고 네. 저 정글의 법칙 촬영할 때 이제 이런 거 썼었고요. 걸레 물리기 싫어서. 네. 근데 이제 요즘에는 패션템으로 네. 약간 이렇게 복실복실한 털 느낌으로 네. 니트 재질로 해가지고 네. 털 모자인데 이제 후드랑 같이 이렇게 뒤집어 쓰는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모자가. 이런 게 바라클라바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다 쓰는 게 바라클라바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이게 그 자동차 탈 때, 레이싱 할 때 써야 되거든요. 헬멧 안에. 네.
야, 이런 게 유행이면 다음에 그냥 이런 거 쓰고 와야겠는데. 다음 때 한번 요거 네. 쓰고 와주세요. 네. 바람클라바. 도둑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여기 들어오는데. 아. 이 사람 목소리 뭐지, 들으면 알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쌤님은 네 한번 차별하고 네. 와주세요. 알겠습니다. 저도 없거든요. 바라클라바가. 저는 이제 사야 돼요. 사야 돼. 네, 바라클라바 사야 됩니다. 아내분도 이거 없으시죠? 네, 없어요. 근데 요즘에 제 주변에 네. 보면 이거 진짜 많이 쓰더라고요. 제가 오늘 와이프한테 알려주겠습니다. 네, 그 막상 선물을 주시면은 막 집 앞에 이제 쓰레기 버리러 갈 때나 마트 네네. 갈 때나 네. 이렇게 머리 안 감았을 때 이렇게 쓱 쓰고 가면은 네, 네. 되게 귀엽고 괜찮을 것 같은 느낌? 네. 집 앞 살아야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다음 사연도 한번 읽어주세요. 강주원님. 여성분들 스티커 사진이나 네컷 사진에 돈 많이 쓰시던데 약간 이해 못하겠어요. 요새 핸드폰 카메라도 필터 많고 얼마든지 꾸밀 수 있는데 요새 사진 한두 장에 5,000원씩 하잖아요? 제 생각보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남자님? 아, 저는 몇 번 찍어보긴 했어요. 근데 저도 약간 찍으면서 든 생각이 뭐냐면 이걸 찍잖아요? 네. 다시는 안 봐요. 보세요. 네. 저는 안 봐요. 그 책상 구석에 있고 안 보게 되죠. 그래서 야, 그냥 핸드폰을 찍는 게 더 효율이 더 좋은데. 근데 가격은 괜찮은 것 같아요. 가격은 나쁘지 않다. 네, 가격은 오히려 이 정도면 그냥 추억을 한번 찍는데 괜찮다. 약간 좀 그런 느낌. 네. 그리고 요즘엔 그래서 이 네컷 사진을 찍으면 네. 그 이 QR코드를 네. 입력을 하면은 네. 네. 그 사진을 인화는 아니지만 이렇게 네. 다운을 받을 수 있어요. 네. 파일로. 네. 네. 핸드폰에서 간직을 네. 할 수가 있고 핸드폰 파일로도 네. 그리고 또 그 영상으로도 돼요? 아세요? 아, 영상은 안 해본 것 같아요. QR을 하면은 그 찍은 그때 당시 모습이 네, 풀 네. 녹화가 되고 있어서 이게 영상으로도 받을 수 있어서 간간이 그러니까 저는 5,000원어치의 그 값을 하고 네. 있다 생각하거든요. 네. 요즘 그 스티커 네. 사진들. 근데 가격은 그 비싼 건 아니에요. 사실 요즘 물가가 하도 올라서 이 정도 보통 하면 거의 5,000원 만원 이렇게 쓰지 않나요? 그렇죠. 네, 그 정도는 충분히 그 정도는 괜찮죠. 한두 번 찍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봐요, 그 브런치 한 번 안 먹으면 한 다섯 번 찍었어요. 아내분 브런치 먹자는 말씀 이제 그만. 아, 아니야. 그쵸. 농담입니다. 네, 영상 거, 네, 타임랩스로 보여주거든요. 이렇게 빠르게 뚜뚜뚜뚜뚜뚜 이렇게 사진 찍히는 모습이. 와, 요즘 세월 좋아졌네. 네, 그런 거 보고 있으면은 되게. 브런치 혐오를 멈춰주세요. 아, 혐오 아니에요. 아, 1년에 그래도 제가 한. 다섯 번은 먹지 않을까 싶긴 해요. 1년에 다섯 번? 네, 다섯 번. 오, 그쵸. 그 정도는 먹습니다. 혐오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그 돈이면 다른 걸 먹는다 정도 이제 혐오가 아니에요. 들어가실 때 현관 비번 바뀌어 있는 거 아니냐고 걱정하시는데요. 그럼 문 닫고 들어가면 되죠. 아, 저 기계를 잘 하시니까. 네. 네. 다음 사연도 한번 읽어주세요. 대추차님. 여성분들의 크롭 티셔츠, 패딩 등등 짧은 기장의 상의가 이해 안 갑니다. 천 길이도 모자라던데 가격도 꽤 비싸더라고요. 가성비 아쉬운 아이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겨울에 크롭 패딩은 감기 걸릴 것 같아요. 정말 따뜻하긴 한가요? 쌍남자라면 롱 패딩 하나면 충분하잖아요. 아, 짧은 기장. 근데 요즘 옷 스타일이 대부분 이렇게 나오지 않나요? 그쵸, 좀 크롭한 패딩이 유행이었죠. 네. 올 겨울에. 네. 저도 크롭 패딩이 한 두세 개 있거든요. 네. 와, 난 살쪄서 자동으로 크롭 되던데. 아, 입었는데 알아서 이렇게 올라간다. 네, 그렇죠.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딱 올라가죠. 네, 좀 올라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 언더부 패딩 느낌으로. 아, 그까지는 안 올라가고요. 그까지 올라가면 아, 그거는 조금 신고 당할 것 같은데. 이게 짧아지다 그렇게까지 나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일단 패딩 종류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네. 롱패딩만큼 따뜻하진 않겠죠. 롱패딩은 온 몸을 다 감싸주니까. 네, 근데 크롭패딩도 안 따뜻하진 않아요. 충분히 좀 따뜻하고 날씨 조금 아주 추운 날 아니면은 네. 제 입고 나가면 저는 괜찮더라고요. 여기 안에 핫팩 하나 정도 넣어주면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네. 뭐 이 정도는 뭐 패션 스타일이니까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상남자도 핫팩 쓰나요? 핫팩 잘은 안 쓰죠.
이렇게 핫팩이 있으면은 이제 만약에 저는 핫팩을 잘 안 만지고 거의 이제 뭔가 이제 촬영하러 가면 이렇게 막 주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주죠. 저는 별로 잘 안 써요. 원래 몸에 좀 열이 많으신가요? 네, 열이 많기도 하고 굳이 그리고 또 핫팩이 만약에 이런데 이제 배에 이렇게 넣어놓잖아요. 네. 그럼 뜨거워지잖아요. 네. 화상 당할 것 같이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그냥, 네, 그래서 어차피 잘 안 쓰면 이제 좀 이제 네, 그걸로 인해서 더 좋은 사람이 있으면 주죠. 나눠주죠. 네, 전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집에도 잘 안 사고 그래요. 네. 그쵸. 짧은 패딩, 핫팩. 그래요. 요즘 짧은 패딩 안에 핫팩 들고 다니시면은 충분히 따뜻하게 다니실 수 있어요. 이 정도는 그냥 패션 아이템이 아닌가. 패션에 대한 그, 이 네. 허용 범위가 좀 넓으신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저는 뭐 구입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는 그냥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이제 패션 아이템이 아닐까. 진정한 상남자는 뭔가 이런 여러 가지 패션을 뭔가 쫓아갈 수 있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너무 웃기다. 아, 이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네, 한번 읽어주세요, 사연. 귤98님. 쌍남자인 전 살면서 단 한 번도 입어본 적 없는 아이템인데요. 바로 레깅스입니다. 너무 꽉 끼고 달라붙어서 혈액순환도 안 될 것 같은데 자주 입고 다니는 친구들은 오히려 그냥 바지보다 레깅스가 편하다 하더라고요. 이게 정말인가요? 아 근데 이게 레깅스를 뭐 입는 건 괜찮은데 약간 너무 딱 붙으니까 네. 약간 좀 괜히 뭔가 보는 사람도 약간 조금 그런 느낌이 있어요. 아 네, 그래요? 볼 때 조금 민망스러운가요? 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특히 다른 데서는 괜찮은데 이제 헬스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게 지나가면 그냥 이렇게 한번 그냥 지나가더라도 안 보고 싶어도 그냥 지나가잖아요. 헬스장 안 다니시잖아요. 어제 헬스장 다녀요. 맨날 아침에 갑니다. 맨날 아침에 다니는 거예요? 헬스장 갔으면 지금 이가 안 됐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20kg 더 불어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그럼 레깅스 입으신 분들을 보면 조금 부담스럽다. 아니, 그렇죠. 그리고 이게 안 보고, 사실 보고 싶진 않아요. 근데 지나가면 헬스장에서 이게 시선이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진짜 편해서 입으시는 게 맞겠지. 그런 생각도 하죠. 아, 맞아요. 저도 운동할 때. 레깅스를 입고 하면 좀 부담스러워서 안 입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입은 저도 부담스러워가지고. 아 이게 아니 근데 이게 편하긴 편해요. 전 마음이 불편해요. 다리는 편한데 이걸 입고 있는 나의 모습이 신경 쓰여서 마음이 불편해서 잘 안 입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레깅스 남성용 레깅스가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은 편하다 그러면 입으실 의향 있으신가요? 아 저는 운동할 때 아니 남들이 제 모습을 봤을 때 상상하면 못 입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펑퍼짐한 거 입는 게 더 낫잖아. 차라리 반바지나 근데 막 너무 편하대. 막 그 땀도 잘 흡수하고 막 통기성도 너무 좋고 너무 편해도 남들이 보기에 불편하면 좀 그렇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배려심이 깊은 상남자네요. 아 배려심이 깊지는 않는데 좀 그걸로 이제 눈갱당할 수가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제가 그거를 입음으로 인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이제 눈갱당할 수 있으니까 눈갱? 갱이 뭐예요? 약간 좀 이제 갱 건가? 약간 눈이 이제 상할 수가 있으니까 눈이 상할 수가 있으니까 네. 만약에 제가 이제 배 까고 다니면 좀 그렇잖아요. 약간 좀 그런 거랑 이제 비슷한 느낌. 비슷한 느낌이지 않을까. 근데 이제 여기 패치는 왜 안 붙이시면서. 그거 왜 남들은 그거는 왜 신경 안 써주시면서. 그래도 살짝은 가렸잖아요. 1차적으로 이제 옷으로 한번 이제 가림막 정도는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는 했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평소에 뭐 잠바도 입고 다니니까. 그쵸. 그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도. 알겠습니다. 저는 꾸미기는 잘 안 하기 때문에. 네. 저희는 그럼 사연은 여기까지 보고 광고 듣고 올게요. 할 만큼 했다. 오, 사연 많이 읽었다. 이제 마무리 하면 되니? 네. 힐러지. 아, 선물 받으실 분들 뽑아야 되는구나. 아, 선물. 닭구님. 타라디스라님 거 하나 뽑을까요? 잠깐만요. 타라디스라님. 네. 타라디스라님. 그리고. 하나 골라주세요. 마음에 드는 사연. 네.
아. 마음에 드는 거. 네? 왜요? 아 근데 처음이 너무 이게 너무 강해갖고 뒤에 거는 그냥 그저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면 내일 신기. 바라클라바? 바라클라바도 좀. 아 아니면 요거 네컷 사진 할까요? 네컷 사진? 아 네컷 사진? 네. 아니면 네. 아 레깅스. 레깅스. 아 레깅스 좋습니다. 798님. 네. 798님. 아 레깅스. 좋습니다. 피디님 그거 살릴 수 있어요? 아니 그때 저희 끊어가는 시간이었어가지고 애초에 녹음이 안 됐습니다. 아 진짜요? 네. 아하. 언 뭐야 뭐야? 찍고요 찍고. 아 찍고. 네. 아 살려야 되는데 아깝다. 끝곡은 모니터에 써드렸고요. 네. 광고 듣고 오셨습니다. 상남자템 리뷰쇼. 다시 할게요. 상남자템 리뷰쇼 추천 있어? 오늘 선물 받을 분 한 명씩 뽑아볼까봐요. 일단 너무 재밌게 읽었던 사연 두 개를 뽑아봤는데 네네. 타나디스라님 닭구님 네, 닭구 사연 보내주신 님이랑 네. 이제 귤98님 레깅스 사연 보내주신 네, 레깅스님 네, 그 두 분께 선물 차량 방향제와 샤워 탈취제 보내드릴게요. 네. 베디가 돌아오면 함께할 다음 주제들도 미리 공개해드릴게요. 신학기 특집 성남자의 학창시절입니다. 교실문 대신 창문으로 다닌다. 교복안으로 컬러풀한 티셔츠 받쳐 입는다. 점심시간에 축구한다 등 학창시절 상남자 특! 어떤 게 있는지 제보해주세요. 저 창문을 뛰어넘은 적도 있어요. 우와. 2층에서. 3층은 안 되고 2층. 어머, 2층에서 바깥으로 뛰어내렸다고요? 왜 그러셨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거 해보고 싶었어요. 네. 막 이런 말 있잖아요. 그 남자들이 왜 이렇게 이렇게 빨리 그 죽을 만한 행동들 너무 많이 한다고. 네. 그 인생 뭐 목숨 두 개냐고. 네. 그러지 마세요. 아, 그 당시에는 몸이 유연해서 그런지 괜찮았어요. 네, 다치진 않았어요. 근데 제 친구들 또 어떻게 2층에서 뛰어내릴 수 있어요? 괜찮을 것 같은데. 저희 학교가 좀 낮았나 보이 2층이. 네, 그랬을 수 있죠. 뭐 하여튼. 네. 뭐 그리고 두 번째 주제는요. 상남자의 공포, 두려움입니다. 군대 다시 가는 꿈. 번지점프나 스카이다이빙 하는 것, 성까지 붙여서 이름 부르는 엄마, 집에서 막 나왔는데 배터리 부족한 핸드폰 등 상남자도 이건 좀 무섭다 하는 것들 제보해 주시면 됩니다. 사연은 배텐 홈페이지 월간 이썹 게시판 그리고 SNS 공지글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고요.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썹님, 네. 오늘 저랑 함께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오늘 무난했네요. 아 네. 오늘 무난했어요? 네, 별로 어려움 없이 재밌는 게 많아야 되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다음에 또 네, 네. 베디가 네. 자리를 비웠을 때 네. 뭐 이썸님이 DJ를 하시는 아니요. 저는 DJ는 못합니다. 아니면 네. 또 제가 또 DJ를 해서 또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또 다음번에 또 재밌는 사연으로 네. 또 만나서 네. 해봐요. 오늘은 어쨌든 우리 팡현 PD님이 안전하게 집에 귀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썸님 감사드리고요. 네. 정예인의 텐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옌텐으로 만나면 좋겠네요. 2024년 1월 13일 토요일 마무리하면서 끝곡 러블리즈 아츄 들려드리면서 여러분 소중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일요일까지 하는 거가 맞는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맞아요. 그럼 멘트 바꿀까요? 끝곡 2024년 1월 13일 날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앵텐 때는 오늘이 마지막님 감사드리고요. 아, 다음에 또 앵텐으로 만나면 좋겠네요.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이썸님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앵텐으로 만나면 좋겠네요. 2024년 1월 13일 토요일 마무리하면서 끝곡 러블리즈 아츄 들려드리면서 여러분 소중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우.
두 번이나 하셔서 고생 힘드시겠어요. 아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 새콤달콤 커서. 아 감사합니다. 너무 조나단 때 진이 빠져가지고. 맞아요. 아 진짜 궁금하다. 봐야겠다. 아 서로 못 말하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되게 매끄러운 진행. 어 진행 네. 괜찮았어요? 엄청나십니다. 아 그래도 저번에는 진짜 떨렸거든요. 저번에 처음 DJ 했을 때. 근데 오늘 좀 안, 덜 떨렸다. 어 예쁘다. 아내분이 안목이 엄청 좋으시네요. 아 이런 거 잘 골라줘요. 역시 결혼 잘해야 된다니까요. 몇 년 연애하셨어요? 저 한 5년? 우와. 야, 5년 정도 그래. 결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반년 됐어. 어 완전 신혼이네요? 그때 만난 지 오래돼갖고 막 그런 느낌까지는 안 해봤어요. 그럼 결혼하시기 전에 동거 먼저 하시고? 그 결혼할 생각이라서 한 2년 전 결혼한 2년 전에 이사하면서 이제 같이 살았죠. 신기하다. 네. 맞아요. 결혼 며칠 전에 베텐 처음이었어요. 어 진짜. 그때 처음이었나 아니요 두 번째. 아, 두 번째. 두 번째였는데 네. 갑자기 잘 결혼한다고 우리 방송에 발표. 아 맞다 맞다 저거 봤어요. 아 맞다 네. 맞네. 네. 오늘 어떻게 찍을까요? 한번 찍고 그냥 네. 그리고. 아라클라바 합성이네. 아, 네. 아, 네. 아니, 갑자기 옷을. 아, 아니, 아니, 방송할 때 흰색으로 입어갖고. 아, 이렇게 하고 그래. 찍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이렇게 하고 찍어요. 아, 이 옷을. 바쁘. 아니, 바꾸, 바꾸. 한 장을 드릴게요. 아니면 그냥. 붙여드리면 어때? 아, 이렇게 딱 빼시고. 꽃모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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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언니가 너무 웃으셨는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 핫팩을 들고 오셨네? 네, 하나 가지세요. 아, 아니요, 저는 아, 삼남자 핫팩 가시죠? 네. 맞다, 맞다. 제가 드린 일정 한 번만 봐주세요. 아, 네.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필선님 설 잘 보내시고. 네. 설 네, 아, 지나고 계세요. 설 잘 보내세요. 설 잘 보내세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거 다 그냥 두시면 되고요. 네. 잠시만. 어 안녕하세요. 잠시만. 내가 좋아하는 사. 방송 끄고 순방 가겠습니다. 끌게요.